짐 싸라. 이거 내가 들고 왔어. 짐 쌀 것도 없어요. 그래? 네. 선택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? 뭘 뭐라고 얘기해? 질문이 뭔지도 몰라요, 근데. 우리 얘기 뭐라고 할 거야? 네? 되게 흥이 많으세요. 세 분 다 너무 흥이 많으세요.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녁 먹고 가도 돼. 재밌었다. 얼른 가. 드라마 한 편 찍은 것 같아. 그래. 비농일기라고. 비농일기. 코치님의 인생작. 네, 재밌어. 내가 줄넘기는 꾸준히 하고 있을게. 50개까지도 가능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. 이렇게 뭔가 보내니까 좀 마음 그러니까. 이상해요. 이게 군대 보내는 것 같아. 하필 뭐 어떤 이런 거요? 그래. 휴가 받으면 우리 집부터. 네. 다음에 4박 5일이에요.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기분 너무 이상해. 진짜 어디 보내는 것 같아. 감사했습니다. 아, 고마워. 네, 잘 들어가세요. 안녕. 갈게요. 너무 이상하다. 진짜. 갑자기 한 명 빠지니까 뭔가 그래. 휑하네. 집이 아이고, 휑하다 그랬어. 아, 왜들 또 빠져? 아, 가요. 육수 아직도 끓고시지? 아, 뺄게요. 미치겠다, 진짜. 그래도 계속 그냥 우러나기만 했어. 그냥 놔둬. 더요? 아직 너무 딱딱해? 얼어 있잖아. 이거 봐, 얼음이야 다. 더 녹은 다음에. 춥다. 언니 옷 좀 입자. 들어가자. 좀 쉬고 하자. 우린 너무 슬퍼서 좀 쉬어야겠어. 원래 이 시간에 밥 시작해야 되는데. 배터리가 다 됐어. 엉따를 합시다. 나도 볼 다 해놔. 안 돼요. 우리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? 나 이거 무슨 저희 밥 먹은 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닭이랑 그거는 좀 준비해놔야 돼. 지금 더 입어야 되겠는데? 이렇게 입어도 추워? 근데 진짜 추워요 밖에.